좋습니다. 아, 왕세자분께서. 자, 팔을. 이거 예식장 들어갈 포즈인데, 아, 그런 포즈. 좋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두 분의 멋진 케미를 볼 수 있는 그런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편. 오른쪽, 네. 김유정 씨, 오른쪽, 네. 좋습니다. 약간 보니까, 네, 정면 봐주시고요. 두 분의 어떤 케미를 볼 수 있는 포즈 있을까요? 박보검 씨가 약간 앙탈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좋아요. 하트, 하트. 서로 한번 두 분이 한번 마주보는 거 어떻습니까? 아, 좋아요. 아, 플래시 멋지게 터집니다. 저 이럴 때가 뭔가 막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자, 왼편, 왼편도 한번 바라보세요. 왼쪽, 그대로. 자, 구름이 그린 달빛,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따끈따끈한 로맨스가 느껴지고, 두 분 바라본 눈빛이, 벌써 로맨스예요?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왕세자와 위장 4시에 어떤 또 로맨스가, 예, 펼쳐져. 하트 포즈! 그 마음에 드셨습니까, 기자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그대로 계시고요. 진영 씨 무대 위로 올라오시고요.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방금 전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이제는 진영 씨가 올라가니까 삼각 로맨스가 펼쳐질 것 같은. 야, 예, 좋습니다. 그런 느낌 좋아요. 예, 좋습니다. 먼저 저 가운데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자, 김유정 씨를 두고 지금 두 남자가 정면이요.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씨 누굽니까? 선택을 하세요. 박보검 씨예요? 아, 진영 씨예요? 진영 씨예요? 박보검 씨예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인적으로 정말 뭐 두 분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아, 그건 여기서 하면 안 되겠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간 두 남자의 신경전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박보검 씨랑 우리 진영 씨 한번, 네,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좋죠. 이런 게 그림이 나오고 이런 게 좋게 기사가 나간다는 거죠. 좋습니다. 김진영 씨 어떻게 할까? 나 어떻게 이쪽 저쪽? 이쪽일까? 박보검 씨 진영 씨일까? 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세 분은 또 그대로 서 계시고요. 이제는요, 와, 삼각에 이어 사각 갑니다. 사각 로맨스를 펼쳐주실 최수빈 씨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약간 부담감 드시죠? 여기서 어떻게 또, 네, 사각 로맨스. 두 남자분 눈빛이 좀 달라지시는데요. 최수빈 씨 올라오니까 또 좋습니다. 네, 자리를 그렇게 쓰실 겁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면. 네, 좀 앞으로 나오시죠. 예, 네, 맞습니다. 그쪽이, 예, 역시 박보검 씨 왕세자 잡습니다. 든든합니다. 예, 손도 한번 들어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뭔가 젊은 청춘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청춘들의 에너지, 활기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포즈 없을까요? 저는 30대라 좀 힘든데, 20대니까. 좋습니다. 어머, 싸우자. 그래, 어떻게 몰라. 사각 로맨스는 뭐 피치는 거죠. 좋습니다. 빵이야, 빵이야. 좋아요. 진영 씨, 아까 진영 씨도 좋았습니다. 빵이야! 빵이야! 좋습니다. 오른편, 정면도 한번, 좋습니다. 총 한번 쏘겠습니다. 사랑의 총. 자, 구름에 그린 달빛,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빵이야! 자, 왼편도 한번 해야죠. 자, 좋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 둘, 셋, 빵이야! 좋습니다. 자, 이 네 분의 관계 어떻게 또 진행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네 분 무대에 그대로 계시고, 이제, 곽동현 씨까지 모시고 단체 사진 저희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호위무사 시잖아요. 어떤 액션은 좀 멋지게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자, 호위무사! 그냥 서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약간 좀, 예, 왼쪽으로 약간, 네, 중심을 잡아주시고. 자, 아, 멋진 네 분의 주역분들 이 네 자리, 한 분 이 자리에 서 계신데요. 자, 좋습니다. 자, 최고예요! 따봉이죠? 리우니까 따봉이에요. 자, 리우의 기운을 얻어 월화 드라마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자, 이어서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두 분 아마 같이 하트에 뭐 여러 가지 뭐 다 다양한 걸 많이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정말 예, 청춘 아닙니까? 청춘. 네. 진영 씨. 아, 뭐 보여요. 기품이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네, 정면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이제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KBS ETV 월화 미니 시리즈 구름이 그린 달빛 8월 22일 밤 10시 첫 방송이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 기자님들한테 한번 잘 봐달라고 저희 많은 사람 부탁드린다면 파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구름이 그린 달빛 하면서 파이팅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름이 그린 달빛 대박나길 기원하면서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자, 연기자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내려와 주시고요. 자, 왕세자 이영령의 박보검 씨. 자, 먼저 가운데 정면 봐주시고요. 자, 멋진 근엄한 표주. 네,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대를 짊어질 젊은 군주. 그 멋진 포즈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 포즈 그대로 왼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멋진 젊은 군주 포스. 내가 왕세자 이영이다. 자, 이어서 오른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희 우리 박보검 씨가 KBS에 제 후배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벌써 작품을 몇 개 하신 거예요? 좀 사원증을 내주셔도 제가 약간 명예 KBS 예? 직원으로 네, 좋습니다. 네, 저 사원증 네,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좋습니다. 뭐 준비하신 포즈 같은 거 하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많은 분들 기대하시거든요. 우리 박보검 씨 아, 좋아요. 그럼 또 왼편도 바라봐 주셔야죠. 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붐바스틱 한번 포즈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붐바스틱 붐바스틱 한 번만 아, 하이라이트 좋아 좋아 붐바스틱. 자, 그럼 왼편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 왼쪽에서 기자분 네, 하나 둘 그냥 포즈만 살짝 하나 둘 셋 붐바스틱. 저만 하네요. 저만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 내려와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응? 이번에는요, 여자 주인공 홍나온 역의 김유정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고 보는 사극 요정이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정말, 예. 아름다움이 제대로 묻어났는데요.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아유, 네. 예쁘게 또 예의 바르게 인사도 해줬습니다. 정면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어서 왼편. 아, 오늘 핑크빛으로 아주 그냥 깔맞춤 제대로 예쁘게 하셨네요. 자, 이어서 오른편. 자, 보검 씨도 포즈 한번 취해 주셨는데, 유정 씨도, 유정 양도 하트 한번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하트! 사랑해, 하트! 네. 구름이 그린 달빛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는 포즈로. 자, 이어서 왼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른편. 네, 연애 상담까지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네. 예쁘게 봐주세요. 그런 포즈로. 네, 구름이 그린 달빛. 감사합니다. 자, 왼편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알아서 정말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와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비원 A4가 아닙니다. 우리 연기돌의 멋진 연기돌로 성장한 진영씨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마성의 꽃선비 김윤성 역의 금수저도 아니고요. 이건 뭐야?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는데요. 품격과 여유까지 다 갖춘 캐릭터. 눈빛 한변. 좋습니다. 예, 살짝 좋아요. 여유가 상당히 있네요, 진짜. 자, 네,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자, 이제 뭐 제가 뭐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자, 왼편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편. 왼쪽. 네. 딱 시선 왼쪽으로 고정시켜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편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품격 있어요. 여유 있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뭐 또 살짝 또 팬들을 위한 포즈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아! 빵이야! 빵이야! 좋습니다. 자, 왼편도 한번 해서, 예, 예. 자, 시청자 여러분께 봐도, 예. 쏘는 겁니다. 사랑의 총알을. 자, 이어서 오른편. 네. 좋습니다. 진영씨. 아, 마음에 든다, 진영. 아, 난 진짜 개인적으로 바로보다 진영씨가 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내려왔으면 감사하고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곽동현 씨 무대 위로 오시도록 하기 전에. 아, 죄송합니다. 전에. 최수빈 씨. 자,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신여성 조화연 역의 최수빈 씨라고 합니다. 자, 백설랑자라고 하는데 어떤 또 포즈인지, 어떤 느낌입니까? 백설랑자는, 네.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왼쪽이요, 네. 네.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수빈 씨 좀 백설랑자 같은 그러니까 러블리한 느낌의 하트 포즈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남심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준비하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나와야죠.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좋아요, 하트.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계십니다. 예, 구름이 그린 달빛.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왼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가운데. 아, 가운데. 개인적인 되게 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 해주셔야죠. 그 저한테도 한번 하트 감사합니다. 네. 저 되게 막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곽동현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오, 전 넝쿨당 때, 뭐 이제는 진짜 연기, 그때 당시만 해도 연기 천지 아니었습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곽동현 씨. 네. 자,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호위무사역이에요. 강력한 어떤 캐릭터죠.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왼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호위무사입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호위무사. 내가 바로 호위무사다. 내가 바로 곽동현이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네. 그, 뭐, 호위무사, 뭐, 어떤 포즈 있잖아요. 딱 그, 예.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아, 웃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웃으면요. 그, 예, 이미지, 아, 좋습니다. 그냥 참으시고. 자. 기합을 넣으셔도 돼요. 헐! 좋습니다. 네. 한번 하트 한번 해주세요. 약간 망가지더라도. 예, 좋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오른쪽도 살짝 돌으면서 쭉.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도 한 번 더. 네. 아, 곽동현 씨 역시 인기 많아요. 예. 야, 정말 어떤 역할을 할지 상당히 어떤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지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천방지축 날라리 왕세자 이영 역을 맡은 박보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유정 씨. 네, 저는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얼떨결에 내관이 된 홍나은 역을 맡은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영씨. 네, 안녕하세요. 구름이 그린 달빛에 마성의 꽃선비 김윤성 역을 맡은 진영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수빈씨. 네, 안녕하세요. 조선판 헤라 최자빈 역할 좋아하는 역할을 맡은 최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곽동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영의 중마 고우이자 조선 최고의 검술 실력을 가진 호위무사 김병현 역할을 맡은 곽동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 씨랑 맞추셨잖아요. 어떠신지, 두 분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까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상파 첫 주연을 맡으셨는데 그 소감과 구름이에 임하는 각오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현 씨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없는 날에도 칼을 들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액션 연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보은 씨부터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디 계신지 안 보여서.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처음에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대본을 받자마자 정말 재밌었고 이 작품을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었고요. 캐스팅 됐을 때 참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좋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행복했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정 씨가 캐스팅 됐을 때에는 저보다 연기적으로도 선배시고 사극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했던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님과 작가님께 이영이라는 친구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유정 씨. 네, 저는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 자체를 너무 대본도 그렇고 행복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미소를 가득 담고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마음을 가지고 촬영을 하면 나도 행복하고 또 보신 시청자분들도 정말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시겠다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게 되었고요. 이제 보검 오빠랑 같이 한다고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았고 가끔씩 촬영하면서 보다가 너무너무 잘생겨서 멍을 때릴 때도 있고요. 아, 정말요? 너무 네. 현장에서 잘 챙겨줘서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오빠랑 맞추고 나서 이제 이 작품에서는 진영 오빠랑 맞추게 됐는데 두 분 다 너무 좋으시고 오빠가 잘 챙겨주셔서 잘 편하게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첫 지상파 주연인데요. 부담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첫 사극이어가지고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촬영장 분위기도 너무 좋고 배우분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같이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도현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칼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칼이라는 게 이제 병현이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나 어떤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생의 반 이상을 칼을 손에 쥐고 살았고 칼에 많은 걸 잃고 칼로 많은 걸 얻었고 좀 그런 점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액션 같은 부분도 사실 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평상시에도 좀 실력을 연마하려고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박혜민입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박보검 씨께 질문 있는데요. 일단 감독님은 원작이 인기가 많았는데 이 드라마가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어떤 점이 원작과 좀 다른지 궁금하고요. 또 보검 씨는 또 응팔 이후에 차기작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았는데 이제 사극을 차기작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 이유랑 또 사극이라서 좀 어려웠던 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서 처음에 이 원작을 접했을 때 이 원작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웹소설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보고 조금 남장 여자라는 어떤 설정이 조금 많이 기존에 봐왔던 설정이라 이게 지금의 트렌드와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재밌게 잘 풀려있더라고요. 원작에서. 그래서 이건 한번 캐릭터를 조금 변주를 주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싶어갖고 처음에 이제 그 효명세자 이영의 캐릭터가 원작에서 사실은 좀 되게 냉미남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금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좀 사극에 좀 로코 스타일을 입혀갖고 조금 츤데레적인 캐릭터를 좀 입히면 더 재밌거나 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거기서 고민이 출발돼가지고 조금 캐릭터에 영의 캐릭터에 좀
변주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원작 팬들이 보시기에는 기존의 영의 캐릭터랑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우려점이 있는데 훨씬 더 입체적으로 재밌게 잘 뽑혔으니까 그리고 박보검 씨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화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지만 또 기대를 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박보검 씨 차기작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네, 선택이요. 일단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 전부터 사극이라는 장르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본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대본을 읽었었고 이 작품을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만나게 됐고요. 사극 촬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무더위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고 또 예쁜 한복을 입는 게 영상으로 오래오래 남기 때문에 어떤 한 팬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었어요. 아, 무더위에 열심히 촬영하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 한복 입는 것도 이제 마지막 촬영할 때 마지막으로 입고 벗을 때 굉장히 아쉽고 서운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보고 더워도 내가 감사함으로 즐겁게 촬영할 수 있음에 행복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들거나 어렵거나 지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남장에 이어 4시까지 갔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네. 또 캐릭터를 잡으셨는지. 네, 저는 우선 남장, 여장 캐릭터가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드라마로 소재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 선배님들이 하신 연기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참고한 거는 커피 프린스의 윤은혜 선배님이 하신 연기를 찾아봤는데요. 그 이유가 커피 프린스에서도 설정이 윤은혜 선배님이 남자들만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는 설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들 속에서 당황하고 귀여움을 받고 그런 느낌들을 많이 보면서 모니터를 했고요. 남장 여자 캐릭터이지만 굉장히 라온이가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좀 그런 캐릭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귀여운 느낌이나 누가 봤을 때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깨물어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어떻게 저한테 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연예출연 뉴스 이은진 기자입니다. 저 여기 있고요. 네, 일단 감독님께 좀 여쭐게요. 이 드라마는 사실 뭐 다른 무엇보다도 어쨌든 성경관을 넘어라 이게 미션인 것 같습니다. 성경관 스캔들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요 좀 이렇게 청춘 사극에 가까운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 성경관에서 뭔가 궁중으로 넘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좀 염두에 두고 계셨다면 그 차별화를 어떻게 두고 계신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쟁작으로 시작하는 달의 연인도 같이 사극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쪽은 뭐랄까 좀 화려한 비주얼 사극 같은 아직 물론 단면적인 모습만 공개가 됐지만 그런 뭔가 좀 특징,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구름이는 이 드라마만의 장점, 어떤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박봉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로 사실 뭐 비중부터 분량까지 이제 정말로 첫 주연작으로 분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참 뭐 이제 정규직 됐다고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절대 권력의 2인자까지 되셨습니다 벌써. 그래서 아무튼 이건 뭐 축하를 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이번 작품은 사실 구름이라는 작품 자체가 박보검이라는 것이 화제성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기대가 또 한편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본인에게는 좀 힘든 무게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각오, 남다른 각오가 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 세 분 그 우리 저기 진영 씨까지 해서 김유정 씨 이렇게 세 분의 공통 질문인데요. 아까 뭐 그 인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캐스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현장에서 실제 만나서의 호흡이나 그때 어떤 첫인상이라던가 그런 것들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될 그 공통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런데요. 일단 그럼 감독님 먼저 이 작품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딱 한마디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매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사실 시청자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포인트를 잡았다면 뭐 일단 각 캐릭터들이 굉장히 지금 달라요. 그리고 각 캐릭터들마다 각자의 딜레마와 각자의 추구하는 가치들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캐릭터를 좀 입체적으로 만들었던 원 작가는 조금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윤성 같은 부분도 사실 원작보다는 조금 더 좀 도발적이고 좀 약간 좀 섹시한 매력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 캐릭터마다 조금씩 그 변주들을 줬는데 그것들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좋아하실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두 번째 질문인 그 뭐 달의 연인 그 부분은 워낙 또 제가 또 KBS 같이 있을 때 김규태 선배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경쟁하게 된 것만으로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분명히 다른 매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드라마는 조금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뭐 그런 안타고니스트들도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로코 사극이기 때문에 조금 발랄하고 아기자기하고 조금 유쾌하고 경쾌하고 조금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버무려진 좀 그런 젊은 사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사극을 지향하는 우리 구름이 그린 달빛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박보검 씨 주연작입니다. 약간 부담감도 있을 텐데 각오를 임했던 각오가 있다면 사실 처음으로 제가 캐스팅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감사함도 크고 또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뭔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갇혀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작품을 내가 다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관심과 기대가 큰데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니까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감독님, 그리고 작가님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유정 씨, 진영 씨, 수빈 씨, 동현 씨 모두가 다 주인공이고 또 거기 함께 하시는 조연 선배님들까지도 다 모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인해서 조금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함께 촬영하고 있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와 느낌들이 드라마 속에 고스란히 잘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청춘 테라피라고 말하고 싶은 게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힐링하시고 또 용기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청춘 테라피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어서 뭐 김유정 씨와 진영 씨까지 또 공동 질문 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진영 씨 뭐 이 작품을 임한 뭐 소감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네. 아까 질문하셨던 게 그 저희 첫 인상. 네. 그쵸 맞죠. 네. 네네.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뭔가 든든했어요.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배우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딱 봤을 때 이미지 자체가 너무 산뜻해서 이 드라마와 정말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촬영장에 가서 해보니까 더 잘 맞는다. 일단 대본을 뭐 대사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같이 친해져서 호흡을 더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정말 수다도 많이 떨고 그리고 같이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되게 많이 맞아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호흡을 많이 맞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최수빈 씨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약간 청순한 외모와는 달리 이 캐릭터는 약간 도도함을 갖춘 그런 세련미 이런 걸 또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작품을 한 어떤 소감이나 이런 것도 있다면요? 늘 작품마다 캐릭터 성격이 다 다르고. 그래서 매번 만날 때마다 새롭고 좀 설레이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회가 와서 감사했고 너무 좋은 배우분들, 감독님들 그리고 너무 재밌는 대본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보검 씨와의 연기 호흡은 좀 괜찮았나요? 네, 제가 지금 딱 한 씬 찍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배려도 좋으시고 정말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참 좋은 친구예요. 젊은 청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 24의 이미혁 기자인데요. 먼저 박보검 씨는 전작 응팔에서 보여준 캐릭터와는 좀 다르게 이번엔 천방지축 날라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연기 변신을 하면서 어떤 좀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어렵지는 않았는지 궁금하고 또 진영 씨는 또 사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꽃선비 캐릭터잖아요. 좀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응답하라 1988 최태권은 상반된 매력을 가진 이영을 만나게 돼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중심 잡기가 어렵고 이 이영을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대본으로는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재밌고 흡입력이 있게 글을 잘 써주셔서 푹 빠졌었는데 막상 제가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 어려움이 좀 크더라고요. 네, 그럴 때마다 감독님께 또 작가님께 자문을 여쭈어서 캐릭터에 대해 조금 더 연구하고 이해하고 또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도 또 선배님들의 연기를 보면서도 조금 조금씩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윤성이라는 캐릭터가 다이아 수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갖고 있는 친구인데 또 이게 그래서 좀 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캐릭터를 소화해야 될까? 좀 더 여유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생활에서도 좀 막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여유를 가지려고 했고 그리고 또 이 캐릭터도 부담이 된다면은 윤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맡았을 때도 점점 더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스포츠경향 하경원 기자고요. 김유정 씨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씨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알려진 작품들이 그러니까 아야 시절 외에는 사극 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품자를 비롯해서 비밀의 문이라든지 이번 작품들까지 유독 사극에서 감독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연기자인 것 같은데 스스로 봤을 때 좀 현대극을 연기할 때랑 사극을 연기할 때 좀 스스로 어떤 면이 좀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좀 나를 이렇게 많이 찾아주실까 하고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소연 씨라든지 김새로운 씨라든지 약간 절친한 관계에 있는 90년대 후반 출생 새로운 씨랑 그 소연 씨 지금 드라마 같이 이제 나오고 계신데 이제 서로 좀 응원도 많이 해주고 또 화려하게 서로 응원을 해주신다는 말씀도 저번에 들었는데 좀 그런 그 소연 씨나 또 새로운 씨의 활약을 또 보시면서 또 같이 하고 있는 비슷한 또래 입장에서 또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도 굉장히 사극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오히려 현대극에서 그냥 평소에 입는 옷을 입는 것보다 사극 찍으면서 한복을 입었을 때가 더 편하고 촬영할 때도 정말 내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 같고 이런 감정을 받는 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극에서 찾아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감독님들께서 저를 사극에서 많이 찾아주신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감독님이 예뻐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에는 또래 배우들의 활약과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새로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녀부감이라는 드라마를 끝내고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새로니가 그 드라마 안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소연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싸워자 귀신화를 하고 있는데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다만 귀신이 많이 나와서 무서워서 잘 못 보고 있는데 네. 네, 정말 예쁘고 귀엽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희 셋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 아역배우분들도 저보다 더 어린 아역배우분들도 더 앞으로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기자분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보검, 브레이크뉴스 용은혜 기자라고 하고요. 저 박보검 씨랑 김유정 씨께 질문 드릴 건데, 김유정 씨가 미성년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로맨틱 코미디인데, 아무래도 약간, 미성년자의 와의 스킨십 같은 거 있어서 부담감이 있기도 하고 조금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연기를 할 때만큼은 굉장히 저보다 선배이고 또 굉장히 성숙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저를 먼저 항상 배려해 주더라고요. 오빠 때리거나 뭐 밀치거나 잡을 때 그냥 편하게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지금 즐기면서 감사하게 편하게 촬영하고 있고요. 스킨십이나 이외에 뭐 다른 애정 표현 같은 것들은 방송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본방사수를 위해서 센스 넘치는 대답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곽동현 씨 보니까요 SNS를 보니까 좀 매일매일이 생일 같고 뭔가 크리스마스 같다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대표하셔가지고 이 현장 촬영 분위기는 어땠는지 자랑 한번 해주신다면요. 일단 정말 촬영이 있을 때도 그렇고 없을 때도 그렇고 되게 서로 많이 끈끈해지고 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좀 더 알고 싶어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좀 그런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좀 죄송스러울만큼 저희끼리 즐거운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 약간 다들 소녀처럼 그렇게 뭐 하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재밌어하고 웃고 떠들고 그래서 좀 NG가 날 때도 있어서 사실 죄송할 때도 있고 그런 만큼 네 사실 보검이 형도 형이고 아 정말요? 네 아, 네. 네, 네? 그냥 해본 말이에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네. 네. 제가 두 번째 막내예요 제가. 아 그렇군요 아, 네. 그리고 뭐 연령대가 사실은 또래지만서도 또 되게 다양해요 생각보다 뭐 동갑도 없고 그런데도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보검이 형한테 정말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항상 받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을 가진 분인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정말 저희 현장은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타뉴스 이경호 기자고요. 보검 씨한테 좀 질문할 게 있는데 올해 이제 은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됐는데 같이 이제 출연했던 배우들이 지상파로 돌아온 후로 작품들이 사실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에 이제 저주 같은 것도 얘기를 하는데 배우 본인도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작품으로 좀 그런 징크스를 깨고 싶은 각오는 없는지. 네. 일단 저는 응답의 저주라는 말이 굉장히 좀 속상한 것 같아요. 응답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얼굴과 이름을 알려드릴 수 있는 참 축복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함께한 혜리 씨와 또 정환이 형 역을 맡았던 준열이 형 작품이 망했다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아요. 흥망성쇠를 써놔서 그분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팬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께 또 다른 기대와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모든 작품을 임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작품 또한 소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큰데요. 그래도 지금 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굉장히 즐겁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큰 사랑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 마지막으로요. 기자님들께 우리 구름이 그린 달빛 자랑할 수 있는 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보검 씨 말씀해 주셨으니까 김유정 씨가 예. 예쁘게 잘 봐달라고 네. 네, 제자. 네. 드라마. 아, 네. 저희 드라마요? 정말 너무 자랑할 게 많아서 막 머릿속에 묻어왔네요. 네. 저희 드라마는 정말 행복한 기운이 가득한, 웃음이 가득한, 정말 좋은 시너지를 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그런 기운을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사랑스러운 이영, 나은, 은성, 그리고 하연, 병현이 형까지, 그리고 모든 배우분들, 다른 배우분들까지 정말 재밌게 잘 찍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열심히 하는 만큼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기자님들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저희 구름이 그린 달빛 공식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KBS 아나운서였고요. 아나운서 조충현이었고요. 많은 기사, 좋은 기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